더콜 네 번째 프로젝트 레트로 이제 신곡 무대가 차례로 공개될 텐데요. 온전히 듣는 음악으로 어떤 무대가 그려질지 상상해 볼 수 있는 1분 미리 듣기로 가장 먼저 신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아, 1분 미리 듣기. 더콜 네 번째 프로젝트 레트로 1번 트랙을 들려주세요. 트랙 넘버 1 1분 미리 듣기입니다.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생각에. 아, 좋은데? 좋다. 진짜 신난다. 대박이다. 아무 안 나왔어. 워낙 친하고 너 너무 좋죠. 계속 우리도 한번 이런 거 발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해본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너무 기대돼요.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뭉친 거니까 분명히 재밌을 것이다. 주제가 레트로잖아요. 딴 팀은 뭐 했을까? 다 너무 세대들이 다 그치, 다르니까 우리가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했었어. 아 진짜? 아닌가? 우리도 엘리랑 하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세요. 엘리랑은 뭐 거의 같이 같이 비슷하다고 팔자 아니에요? 나도 팔자야. 태어난 팔자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비슷하네. 8, 9 진짜 다행이다. 1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앞자리 9일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. 우리는 그렇게 또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어. 엘리는 어릴 때 미국 살았잖아. 그치. 레트로 하면 떠오르는 거 궁금하다. 미국은 저는 디스코? 디스코 머리? 맞아. 막 링기걸 2000원에다가 머리에 UFO 바지. 그렇지. UFO 바지가 뭐야? 힙합 바지 같은 거. 엄청 통통한 거. 전혀 못 느꼈고요. 나무 보니까 나는 레트로 하면은 김추자 선배님. 근데 옛날에 김추자 선배님 그 앨범 자켓 중에 그 파란색 원색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. 솔직히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. 롯데는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 뭐? 저요? 포켓몬. 아, 한참 어리네. 한참 어려. 우린 피구왕 통키 이런 거 알아. 아침 해가 빛나는 걸로 끝이 없어.